네,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며칠 있으면 물러나는데 2년 그렇죠. 됐죠? 2년 평가. 와, 평가하나만 한데 이거 만기업 방해만 한 거. 이원석 총장이요. 차 사건하고 마지막 사건이 뭐냐? 차 사건하고 마지막 사건? 첫 사건이요. 딱 총장 임명될 때, 그때 청문회 할 때가 2022년 9월 5일이야. 9월 5일. 그 청문회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임명된 게 9월 16일이야. 16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9월 15일까지잖아. 근데 그 일요일이야. 그래서 9월 9월 15일이 13, 예, 13일에 퇴임식이야. 13일이 금요일이니까 퇴임식 하는구만. 예, 근데 끝났잖아요. 추석이고. 첫 사건이 뭐냐? 임명되는 딱 9월 16일날 첫 결재를 할거 아니야. 뭐 했어? 그게 뭐냐면 문재인과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서해 공무원 압수수색, 그다음에 압수수색. 그 탈원전 조작한 거 있잖아. 원장 경제상 그두개 압수수색을 같은 날 첫날에 결재, 첫 결재야. 그게 문재인 수사야. 마지막 수사가 지금 김건희에서 오늘 파우치백 수사심의위원회 열잖아. 이게 마지막 수사야. 이두 개를 보면 인을 평가하는데, 한마디로 이원석 총장이 첫 사건이 문재인 두 건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안 나왔잖아, 아직. 한 건도 못 했잖아, 문재인 거. 안 나왔잖아. 이거 뭐한 거야, 지금. 뭐 아니, 문재인 수사, 문재인 보세요. 전주지검에 이것도 막았죠. 막았잖아. 서해 공무원, 강제 북송, 탈원전, 통계 조작, 송철호 건. 지금 6개를 이원석 총장이 다 막은 거야. 그러게. 막았잖아. 막았지. 아니, 첫 취임식에 압수수색했으면 문재인 처벌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했냐? 문재인 결재 올리잖아.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어. 인터뷰까지 했어. 누가 연세이가 전주지검에 가가지고 문재인 수사하는데 작년에 인터뷰까지 했다니까 뭐라 했냐? 뭐라 그랬어?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해서 하면 된다. 이러는 거야. 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위가 기소한 거 봐. 그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거 봐봐. 지금 에? 와, 전직 수사 다 대통령이. 나온 걸 갖다 수사심의위원회 또 맹기는 놈이. 그러니까. 야, 흉악한 사람이네 이거. 와, 전직 대통령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자기 했잖아, 특수부장 할 그러니까 때. 그래 놓고. 근데 문재인만 전직 대통령인가 봐. 자기 눈에는. 뭐 서울에 본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호남 출신이어서 이래서 첫 사건이 오바다. 두개 압수수색을 결재해놓고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그 밑에 꼬리들 잡은 거지. 뭘 꼬리는 아니지만 장관들. 서해 공무원은 박지훈이하고 뭐 서훈이. 문재인 주범에 비하면 꼬리들이지 뭘 이래. 그럼요. 주범이 문재인인데. 아니, 문재인이가 주범이라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 없이 에이, 그거 다 증명이 된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뭐.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 없이 문재인이가 주범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잖아. 그건 당연하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첫 사건이야. 야, 문재인 덮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은 김건희 여사는 또 이게 사건도 아니잖아. 그걸 갖다 물고 있는 그걸. 거네, 또, 야. 이러니.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원석 총장의 2년 한마디로 평가하게 그 선택적 법불악이다. 선택적 법불악이, 맞아. 자기가 법불악이라고 취임사에 강조했거든. 근데 문재인이 같은 사람한테는 법불악이야. 근데 김건희 사람들 가혹해. 그러네. 문재인한테는 악위, 아부하고, 김건희 사람들은 불악이, 가혹하고, 지 맘대로야. 어떤 사람한테는. 아, 진짜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네. 범죄 혐의가 큰 거는 크게 처벌하고 작은 거는 덮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반대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파우치, 그거 그거 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뭉개 키워가지고 가지고. 심의위원회까지 막 난리치고. 야, 큰 거는 뭉개구다 그냥.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기소하면 안 되죠. 에이, 그럼. 아, 그 구속력도 없고, 심의위원들이 뭐, 여론 가지고 기소하는데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제안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불기소 끝내야 되나 봐요. 그럼. 이원석 말 들을 필요 없잖아. 며칠 뒤에 나갔는데. 며칠 뒤에 나가잖아요. 이원석 처벌할 거 없나? 지금 이게 조사단 게 있죠. 있지? 그, 총장 청문회 할때 위증했다고요. 그때 위증, 고소당했거든. 그 공수처에 가 있어. 공수처에 조사하는 게 있어, 위증으로. 아, 위증으로. 청문회 할 때. 그래. 그때 그 박수종 변호사를 모른다 했는데 많이 알았거든. 그 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박수종 변호사가 있어요. 위증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 이종배.
서울시원이 고발했잖아. 고발했지. 어. 그때 그 이재명이 막 핸드폰 앞서 막은 거 있잖아. 그다음에 김건희에서 강제 소환해라. 망신 중 있잖아. 사과.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정보를 누설했다는 말도 있잖아. 검사 인사 정보. 맞아. 그 어. 이런 게 고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숙 총장 수사할 것도 지금 많죠. 공수처도 있고 오, 검찰도 있고. 권 남용 뭐 직무유기 뭐 이런 네, 많아요. 많아요. 오, 많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게 2년 선택적 법불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현숙 하면 그냥 좌파 여론만 눈치 봐. 그러게. 오로지 법을 바라봐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정치하려고 자기 정치 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만 바라보는데 근데 그 여론이 전부 좌파들에서 왜곡된 여론이잖아. 아니 좌파들이야 김건희 파우치 기소하라 이러지. 근데 법하고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인연은 선택적 법불하기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정치를 위한 여론 눈치 보는 요게 그 평가한다. 점수를 줄 수가 없지 뭐. 네. 제가 보니까 요즘 이게 이원석의 점수는 이준석보다 아래. 이원석 동생이 준석. 네, 이준석이 좀 요즘 점수 좀 좋아. 뭔가 해서 아 이준석이 요즘 잘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 이준석이는 그 다 말은 말하더라. 이준석이는 요즘 이제 그 방통위원장 이준석 탄핵할 때도 빠졌잖아. 25만 원 주는 것도 빠졌잖아. 다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김건희에서 공천 개입했다고 왜 김영선한테 김영선한테 문자 뭐 있잖아.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 김건희 이사가 뭐 공천 심사위원한테 전화해가 압력려가지고 누구 공천 주라고 알잖아. 그리고 공천이 안 됐잖아. 컷오프 됐지. 김건희 이사가 야 컷오프 되는 공천 개입이 어딨냐. 국정농단을 했으면 컷오프 되겠냐고 김성재는 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아 준석이보다 한수 위에 원석이네. 한수 아래 점수가. 한수 아래. 그러니까 이 준석이를 뭐 한 40점 주면 이 원석이는 20점도 안 된다 말이지. 아 한수 아래다. 준석 아래 원석이 준석 아래 원수 원석 원석 준석 아래 원석. 근데 이게 이제 이 원석이가 정치권에 간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한동훈도 배반하고 민주당으로 갈 것 같아. 지금 하는 짓 보면 뭐 그런 말도 있죠. 광주니까 민주당으로 갈 것 같아. 한동훈도 배반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는 이번에 나오는데 그 심우정 이번에 청문회 잘했죠. 예. 예. 강단이 있습니다. 어 예. 심우정 청문회 또 그렇게 신중했잖아요. 저는 뭐 심우정은 이제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잖아. 자기 손에 그 피 묻히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잖아. 기획통일이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뭐 아무튼 심우정은요. 그냥 검사들이 알아서 수사하도록 아. 그냥 막아주면 돼. 그렇죠. 외풍만. 외풍. 외풍만 막아주면 돼. 알아서 수사하도록. 그건, 전주 지금 열심히 해. 그건 잘할 사람인가. 예, 우리는 막아줄게. 그래요. 그 옛날에 윤석열 때도 징계할 때 추미애가 사표 던진다고 직을 걸고 막았잖아요. 심우정이. 그래. 어, 윤석열 때도 징계를. 이거 강단이 있는 사람이네. 아, 있죠, 있죠. 어, 그래요. 집안이. 오, 심대평 그 예, 신남지사의 아들이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창수 검사장이나 뭐 전주지검의 박용진 검사장이나 수원의 특히 김유철 검사장이 잘하고 있거든. 이런 검사장들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외풍만 막아주고 소신껏 해라. 책임을 내줄게. 이러면 되거든. 잘할 사람이다. 예, 그건 잘. 뭐 수사를 중장하라. 이현석처럼 뭐 신중에 신중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어. 뭐 저는 외풍 막는. 예,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뭐 총장이 직접 수사할 필요는 뭐 있어. 한마디로 이게 그 재벌공룡 역할이죠. 그래. 거기 있잖아. 관우가 이창수야. 아. 그다음에 장비가 김유철이야. 김유철이고. 뭐 조자룡이 또 박영진도 있고. 어. 뭐 검사는 많잖아. 어. 강백신은 저 밑에 뭐 마초 어. 황충 뭐 이쪽 저 많잖아 장부들. 재갈량은 재갈량도 그럼 하면 되는 거지. 심우정.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요. 거기 뭐 윤석열 대통령 유비. 유비지 뭐. 그러면 이게 되는 거 수사는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조조 누구야? 예? 조조. 조조. 어. 저는 조조를 좀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 이상한 나쁜 놈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네. 그래, 지금은 없네. 동탁은. 아 이거 동탁은 나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런 게 동탁이죠. 동탁이죠. 타도하는 거죠. 그렇지. 타도 동탁. 타도 동탁. 이런 거죠. 문재인이나 이재명. 어? 그렇죠. 어. 조조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조조는 알평가가 다르더라고. 아 다르죠. 중국에서는 조조를 높이 평가하더라니까. 아 우리나라에서도 조조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예. 중국에서는 유비보다 또 관우를 또 더 높이 평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유비를 높이 평가하는. 심우정 총장은 이제 제가 공명처럼
여러 장소들을 활용해서 이재명이나 문재인 타도하면 된다. 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기대합니다. 심우정 총장 화이팅! 기대합니다. 네. 서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